45억과 미국 대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40억 논란부터 좀 보시죠. 박은정 후보,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이죠. 남편은 이종근 변호사. 그런데 1년 사이 재산이 40억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른바 전관 이후 논란이 일고 있어요. 1년 사이 40억대 증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비례 6번 김준형 후보는 한미동맹을 비판하는데 아들이 15세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국적은 일단 차치하고 40억부터 좀 보면 김관선 변호사님, 1년 사이 40억대 증가가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전관이에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검사장일지 고등검사장 출신도 나와도 사실은 1년에 40억대의 매출을 올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저분은 일단 어떤 뭐 전관 내후의 전형적인 표상이에요. 왜 전관 내후의 표상이냐면, 이제 검사장 출신이라고 해서 요즘은 검찰 고유직이니까 무조건 사건을 맡기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 박 후보 남편은 전에 검찰에서 뭘 했냐면, 예, 유사 수신할지 사기 다단계 전문 변호사 했어요. 예. 공인 전문 변호사. 그러면 검사가 그런 전문 변호사는 뭐예요? 가해자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엄벌을 시키는 게 검사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뭘 받았냐면 검은 띠를 받았어요. 블랙벨트. 전문적 다단계 사기 사건의 전문을 가진 검사라고. 그래서 본인이 검찰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취득한 거죠. 예. 다단계랄지 뭐 사기 사건에 대해서 유사수신 행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가해자를 변론하는 입장으로 완전 변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변호사 하면서 유튜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의 어떤 피해자를 위한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무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뭐 슈르메이텍이랄지 이런 다단계 회사로부터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다단계 사기하고 유사수신 행위는요, 그 서민과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22억을 박은정 후보의 남편에게 줬다. 그러면 그건 핏바람한 돈을 자기 가해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변호사에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과 내용이 아니고 뭐가 전과 내용이에요? 박은정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서슬퍼는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만 받았는데 뭐가 우리가 전과 내용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좌파라 진보라서 부자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변호사 해갖고 돈 벌 수 있죠. 근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자기들이 했던 말의 어떤 모순적, 이중적, 민나, 두 얼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초기에 얘기했냐면, 퇴직금과 연금을 한 번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퇴직금 연금 한 번 받으면 40억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사과하는 게 맞고 향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비판이 좀 수그러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순된 행동을 또 감싸기 위해서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예,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른바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라는 검은 띠까지 확보를 했는데 정작 변호사가 되니까 1조 원대 다단계 피해 사기 사건의 가해자 측을 변호하고 20억대를 받았다고요? 22억. 22억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조 원대 사건에 가해 측을 변호를 해서 수임료가 총 22억이었군요. 부가세 명목 2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 4천억대 다단계 사기의 B 업체를 또 변호했다라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40억이 증가할 수가 있겠군요. 이런 면면을 좀 보면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박은정 후보 측의 해명입니다. 우리가 맘먹고 정관예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160억을 벌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 정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5천만 원에서 1억 받는다.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한다면 160억을 벌었어야 한다. 그런데 박은정 후보 남편의 입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논란이 된 수임은 또 사임하겠다. 윤 총장과 척을 진 내가 정관이요 받을 입장 아니고 그런 의사도 없다. 정관은 아니지만 다단계 전문검사 이력을 내세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논란이 되는 건은 사임하겠다.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을 더 키우는 경우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박은정 검사, 박은정 후보의 이제 남편이 검사 시절에 이제 다단계 그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고 아마 그 수사를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또 그 위안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본인 이제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뭐 본인 유튜브인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그 다단계 피해자들, 특히 서민들, 막 가정주부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수사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 유튜브에 올린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전혀 지금 그 반대잖아요. 다단계 피해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고 인생을 정말 망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분노의 지점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명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160억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정말 곤란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부는 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가 또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그런 그 수사 전문이었는데 내가 변호사 하면서는 반대되는 이런 상황이 국민 마음에 맞지 않았을 거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다 지금 변호사 맡고 있는 거에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표리부동한 이 모습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고 지금 재산 신고를 49억 8천여만 원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재산이 41억이 늘었다면 그전에 했던 거는 8억 얼마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해명하는 게 맞다. 왜 부부간에 또 서로 다른 얘기처럼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 발생하면 해명을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이견 보이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위선자를 위한 정당입니까?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부정으로 청년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준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갈취한 또 다른 가해자의 편에 서야만 합니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더욱이 네. 이제 비례 1번이라는 정당의 상징적인 후보의 의미도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매우 크죠.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비례 1번은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국회의원 되는 숫자 아닙니까? 이제 그런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인기 자체가 되면 벌써 뭐 10번, 10몇 번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국 당대표가 이분을 굉장히 내세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세운 분이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뭐 6번, 8번도 아니고 1번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실제로 보면 본인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내가 120억을 포기하고 비례대표 나온 사람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는 이미 40억 받았으니까 맡은 거 사임한다는 건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받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는 이미 챙겼다. 뭐 나머지 자잘한 거 사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조수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영준 변호사 이런 현실 속에서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갖고 있는 내로남불식 어떤 인식이 정말 국민들을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하네요.
김유정, 김영주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